고생했 때문에 그래 좀 이렇게 좀 네, 격려 말씀도 해주고. 이 빈직빈직한 거는 허이 김만덕 할머니세요? 나? 어 나 만덕 할머니라 나 나를 어떤 사람이시니? 여기 김만덕 기념관입니다. 나 기념관? 장 대장 대장 만나 그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봐 새끼야. 이거 어디로 가면 될 거라 어디래? 어 장 뭐 이렇게 장실이 많아. 화장실 수장 관장 어디 어디서 아이고 혹시 이게 관장이과? 아이고 이거 나 나 만덕 할망 아이고 할머니가 이거 오늘 또 기념관에 오셨네. 아이고 나 할망이라는 거 알았구나. 어 아니 개나저나 올해가 이 몇 년도라? 올해는 예 2017년도다 지금 우리. 에? 예 꽤난 200 몇 년 전에 할머니가 태어나서 그 시대에 많은 좋은 일을 했잖아요. 꽉에. 그 뜻을 기려서 우리 기념관 되게 만드냐니까. 아, 나 좋은 일 하였대. 무슨 나 무슨 좋은 일 한 거 이석이 헛설. 난 헛설 요만큼 가지난 아무것도 어진 사람한테 헛설 영영 준 것뿐이지. 우리 할머니는 경했지만은 제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을까 한 게. 아이고, 아이고 누구의 집 조순인고 나 하루방한뒤 초장강 조순이 강 자렘설에 나 고쳐가 그래. 경해 집서 저런냐. 원래 우리 할망은 김해 김씨 할 관계. 근데 저는 경주 김씨라 해. 그런데 저 외가가 김해 김씨. 아이고 걔 우리 손지구나 걔 우리 손지구 우리 손지구 우리 손지구. 그래 할머니한테 내가 외손자. 아이고 강을철이구나 걔 강은한이 저 착한 손지가 있지르고 네. 있구나 걔 아이고 그래 이 할망 모험나 그네 그 땅속에 배서도 되겠구나. 아이고 그래 가나마 아이고 그날 이지금 좋은 일 했구나. 걔는 나 이름 거랑 기념관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럼 무신일 하면서. 걔는 예, 할머니가 옛날 그 어려울 때 제주 백성을 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 뜻을 받들어서 나누는 거, 베푸는 거 이런 그 선양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어려운 시절에 남이 아무도 못하는 거를 과감하게 있지 않을까? 개혁하고 또 개방하고 그렇지. 개척하고 이런 정신도 이거 우리 오늘날 우리 사는 사람들한테 다 알리겠니? 막 그런 그 선양 사업을 했어요. 겨우 또 하나는 할머니 옛날에 그랬던 뜻을 받들어서 축제 냄수다게 아주 잔치 냄수다게 잔치 없네요. 예, 그냥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 막 도세기도 잡고 그다음에 떡도 만들고
죽도 쓰고 예? 막 이 어려우네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 다 초청했습니다. 예. 아이고 잘했죠. 아이고 예. 잘했죠. 아이고 잘. 아마 이번에는 예, 몇천 명이 올 거예요. 아이고 잘했죠. 예. 할망 시대 할망 때처럼 막 장터도 만들고 멍석도 꼴고 천막도에 막 옛날식으로 치고 개근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잘했죠. 아이고 잘했죠. 예. 230년 전에 이 할망이 딱 이게 또 와신디 예. 그 좋은 일 한다는 사람 나가 또 아니 살펴방 갈순 떠실로릇 가근에 살펴보고 그냥 어떤 일 헤매신 것도 그냥 보고 이 건립동에 막 어르신들이 그 할머니를 기리는 그런 연극 활동도 해요. 만덕 할망 어디를 감 수강 하는 그런 활동하는 할망 할망들이 나 꿈에 삼촌 어디 감수가 하는 조금 년은 빠져라마는 만덕 할망 어디를 감수가 또 있구나 거기도 꼭 가보고 아이고 가야죠 가야죠 어린 집이라고 있었다게 가네들이 요만큼씩 쌀을 싸와서 한 50명이 그 조근의 기돌이 예, 싸와네 할머니 그 우리 상 앞이 막 밭을 마신대. 아, 걔는 나가 막 배고프지 않으라. 예, 우리 여기 그 저 제주도에는 그 초등학생부터 할망까지 이 한 가족이 수다게. 거기가 늘 때만 되면 쌀도 가져오고 때만 되면 와서 돈도 내고 가는 그런 가족이신데 여기도 한번 꼭 가봐요. 아이고 그런 데도 싶고. 예. 아이고 그런 데가 나가 복을 막 좀 하영 종 와서 예. 복을 막 하영 받대. 김낙하는 가끔 예. 우리 조선들 예. 믿음 감심해. 예. 알았어. 신재고. 아니 딱 무슨 말이야? 아이 이거 또 무슨 말이 이거? 집에만 가도 살기도 우리 어머님과 수건 써구나 잘 모르구다게 아이고 미안해 저 놈이 너도 가잘 그리도 못하고 아니 이민이 집에서 삼촌 고만 소보라 이게가 나 조선들이 이 할망 역할 무슨 연극이사님 무슨 거 했대는데 그기라 네. 아이고 아우 나 조선들 아이고 착하다 기어 착하다 기어 착하다 아이고 기어 착하다 아이고 우리 손주도 싶고 아이고 기어 착하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할망은 어디 할망이구나 만덕 할망 옛날 할망 친구 이제 예. 새로운 만덕 할망 명사를 하는 할망이게 아, 아이고 그걸 말이구나 아니 우리 조선들이 세상에 이 참 연극하면 이 할망 기리기 위해 그냥 영염 되는 거 아이고 이거 촌말이라 연극하면 영 깨우친 게 무슨 거라 아 앞으로 살아가면서 옛날 김만덕 할머니처럼 우리 동네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라도 하다못해 경로당에 가서라도 전신 제공이라든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거 해봐, 연극. 처음 말씀 우리 거리쪽에 예술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기구나. 네. 무려 두 달 연습해주다. 부단한 거. 이야, 그런데 고사 주맹기에서 돈 다 꺼내면 얼마 필요 없고, 우와, 또 그래 잘해라. 아니, 나는 고르치엄 줄. 난 어디 무슨 원빈이 온 줄 알아서 얼마 필요해. 이젠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사면 될 거 아니야. 얼마면 될까? 아니, 그거 풀어 얼마나 벌진 경험입니까? 걔나 얼마 필요 없고. 사업하는 것이 쉬울까? 연극이 쉬울까? 아니야. 이건 아니다. 우리 성님은 어떤 것과? 무슨 거가 쉬워? 연극이 힘들어, 아가씨. 이것이 힘들어? 근데 재미는 나. 아, 재미나. 네, 어떤 좋을까? 전해들을 골라보게. 그냥 어쨌든 뭐 처음 할 때는 힘들어도 하고 나니까 보람도 있고 그래도 우리 건립동에서 만덕 할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으니까 참 재밌고 좋았습니다. 네. 아니 이게 건립동에 만덕 할망이라는 딱 이제 할망이라는 이야기 같은 시험 너무 좋지 않을까? 물론요. 그 할망이 신한게도 연맹은 살았으게. 다 이 자손들 아닌가. 아시다시피 여기 김만덕 객주집 있고 기념관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 후손들이 우리 동민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건립동에서 직접 예. 봉사도 진짜 예. 하면 예. 직접 하고 저 어려운 그 독거노인들한테 밑반찬도 봉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니면서 도배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 가가지고 이제 시장 봐가지고 반찬도 넣어주고 이런 봉사 활동 전부 다 해마시야. 아, 그래서 아이고 이제 영영 착한 손주들 덕분에 이 할망이 그기가 그네 우리 손주들한테 막 복하영 주렌 허제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잘 살게 해주렌 이 할망이 그건 허크라. 감사합니다. 아이고 허공말 허공말고. 아이는 능사형 마가상디. 아이고 어머니요. 이제야 꼭딱한 건 이거 산방에 고만히 앉아 해력이나 굽석해. 놈들이 자꾸 무시거리 고랑스게. 야 어머니 무사히 드세요. 무사 아이고 이런 것과 아 이거 뭡니까. 어머니 여기가 놈들이 버리랍니까. 아이 구체스럽게 시리 네? 개남사 촌에서 방산 능력 높댕기면 꼬맷이 잘 사는 사람 집에만 가정 살기니 돌아와서 자꾸 이치로 거민 이제라도 촌에 가서 살크라. 아니 그거 풀어 얼마나 벌적 경험입니까? 개나 얼마 필요가? 여보세요 엄마 이거 마시냐? 내가 뭐 신문에 크게 나시 신문에 뭐 나수가? 거립동 제일 김만덕 고정숙 할머니 어려운 이웃들에게 1년 동안 정신 제고? 아니 이때 무슨 말인가? 아이고 야야 이제 너 말기가 아닌 허정신이야. 어머니나 나타 대토랑만 하면 효자가 되는 거라. 지금 어머니 어디가 어느 데도 정말 이 집에 효자나 효자가서 이거 배려봐봐.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는 만덕 할머님 정신을 위시키는 아들이 그냥 쉬어지니까 헤매 우리 몽땅 서로들 독보지 거몽심을 모아 이루제도 지금 굳이 만덕 정신을 써가 보죠. 예. 누구 닮을까? 예. 응? 무슨 사람? 응? 무슨 사람? 아니 난 그래서 지금 우리 큰일이면 무슨 무슨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김만자 할망 성매매를 줬다? 네. 아까 아줌마들이 나보고 여기 뭐 구태요? 만덕 할망이 만덕 할망 오라수다 만덕 할망. 아이고 할머니 응. 오시느라 고생했어. 반갑다. 아이고 나 막 더원에 물론적더라. 맞아 물론적 물론적 물론적. 아이고. 손녀딸, 아이고 물론 저거 어따가 컵도 사발이 아니고 아니 컵이란다. 아이고 탁 예수수다. 아이고 앉으라 보자. 아이고 앉으라 보자. 아니 아이고 요 애기 이 애기가 3대. 예, 예. 아이고 요 애기 아이고 요 애기야게 나 알아지 크냐 누겐지 나 누게라. 응 그래 봐. 응. 아닌데. 맞아. 이봐 봐. 뭐 200년 동안 인기가 짱짱. 그렇지. 노래도 있어. 성은 김이요. 이름은 만덕이.
200년 전부터 있었던 노래예요, 이것이. 아니, 그건 어떤 해근에 이 할망, 이 기정관에가 기부를 하게 되신 거, 우리 손지는? 할머니를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만덕 기념사업회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할 때 봉사도 해봤고, 할머니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저 혼자만 끝날 게 아니고 이제 딸도 손녀도 같이 이렇게 똘? 예. 그래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똘까지 1대 2대 3대 즉 똘까지도 기부했구나. 이러면 우리 누구 연희라? 예. 그래 연희도 그냥 따라하는 거라? 응? 응. 얼마 해요? 금액은 모르고? 300kg? 살 300kg면 54만 원입니다. 그래서 성년이 가족을 해서 저희가 연이 용돈을 모아서 연이 용돈을 모아서 걸로 하고요. 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냥 같이 이렇게 하고. 용돈 어디서 나? 할아버지 지갑에서. 할아버지가 주신 거? 아이고 세상에 착함도. 아니 우리 할머니가 이 교육을 잘 시켰구나, 잘 시켜서. 아니 근데 할머니는 그냥 생활을 그렇게 평생을 해왔습니다만은 애들이 또 따라서 이렇게 해주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세상. 함께 이렇게 가족이.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이제 아프리카를 저는 한 15년 전부터 이제 가서 뭐 우물 파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아이들하고 이제 인연이 돼서 그 애들하고 이제 1대1로 결혼하면 한 아이한테 1년에 30만 원만 지불하면은 그 학생이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이렇게 저하고 인연으로 해서 엮여진 아이들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오, 세상에 그쵸. 그 한 날. 이제 손짓까지 다 하게 된 한 할망으로서 막 기분 좋은데. 아이고 정말 행복하죠. 자식들한테 뭐 큰 그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큰 마음을 내게끔 해주면은 애들도 늘 행복하게 살 거 아닙니까? 저는 늘 행복합니다. 감사하고요. 신지기가 어디? 하기? 또 이게 또 무슨 건고 이건 또 무슨 푸삭푸삭해 이기는 어린이집 아이고 이 할망이 와도 되는지라 아이고 이게 무슨 거라 이게 아이고 나 만덕 할망이의 냄새다 만덕 할망 예 아이고 이게 제주도 사투리로 해야 돼 이게 아니 어떤 이 어떤 여기까지 어떡하게 나도 모르고 나게. 나는 김만덕의 냄수다, 김만덕.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많이 하셔가지고. 아이고, 나 좋은 일 한 거 알아지, 구가. 알지 마시게.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도 다 압니다, 게. 거기도 어? 갔다 왔어, 게. 김만덕 기념관에도 갔다 왔어, 게. 갔다 왔네. 네, 게. 김만덕 기념에서, 나 거기서, 여왕의 사람 숙여놔, 거기서. 그, 김만덕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 나누다 보니까는 얘네들이, 네. 아, 그럼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러면. 쌀을 기부해볼까 해가지고 아이고. 쌀들을 조금씩 가지고 와가지고 32명이 네. 그래서 그날은 이제 봄소풍 가는 날인데 거기를 먼저 들려서 쌀을 기부하고 한단 봄소풍 갔다 왔습니다. 할망 알아지 그냥 응? 할망 누게라? 할망 누게라? 할망 몰라? 이 할머니 반한 사람 누게가 이 할머니 반하신 거? 우리 애기들 일어나시오. 할머니 누군지 아시오? 몰라. 이 할머니 어디서 반한디? 응? 이 할머니 어디서 봐나? 응? 우리 또 다시 보내서 우리 또 할머니 이제 옆에 여섯 살 반으로 가시죠. 여섯 살 반으로? 네. 야, 할머니 봐봐 너무 귀여워.
봐봐. 나 보라 앉아 보라. 보라 앉아 보라 이불 들어. 어머 얘 양이 너무 웃겨 이불 들러 오나 씨. 어? 도라에몽 신고 왔는데. 무슨 것도? 도라에몽 양말. 도라에몽 양말이 있구나. 아 치마 초장. 이야. 도라에몽. 너는 김만덕 할망. 어, 김만덕 할망 어디서 반? 할머니가 옛날 할머니예요. 옛날 할머니인데 타임머신 타고 왔어요. 타임머신? 그래요. 그거 돌려도 나온 거. 그치. 근데 할머니가 그걸 타고 와보라. 왜요? 너네 만나래. 그래서 떨어져서. 떨어져서 반. 떨어져서 아팠어요? 아유 국내 아파. 아이고 너가 똑똑하구나. 이건데? 아 그거야? 그래. 옆방에 갔다 올게. 응? 여기? 응. 얘들아 우리 김만덕 할머니 본 적 있죠? 어디서 봤었어요? 그 할머니가 진짜 너희들 앞에 나타나셨어. 우리 같이 인사해볼까요? 할머니가 인사법을 고리차 주꾸며 이기들 잘 배려봐요. 자 배꼽에 손을 놔요 이렇게. 뱃도롱 뱃도롱이 뱃도롱 배꼽이 뱃도롱이야. 에? 편한 옷이 꽈. 아이고 차 건강 아이고 차 건강. 김만덕 할머니 그 초작할 때 손에 무신 거 들렁간. 쌀을 왜 들고 갔어요? 쌀 나눠주려고. 이 할머니 실제로 보면 어때? 이 만덕할망. 응? 좋아요. 크게 크게. 좋아요. 좋지. 만덕 김만덕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예요? 그 옛날. 응. 그 옛날에 뭐 했던 할머니라? 밥 못 먹어 할머니. 밥 못 먹은 할머니. 밥 못 먹는 할머니. 아니 근데 알았다는 거라 얘가. 나경이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김만덕 할머니 도와주는 사람 되고 싶어. 조순들 이치록 자랑스럽구나 게 이 할망 몸 그치록 잘 알아줬구나. 뿌듯한 게 뿌듯해요. 이 할망 말 맹심해요. 그네 실천 잘하라이. 그럼 이 할망 몸 난 감춰. 아이고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제주어 한마디 오다 조냥. 조냥은 바로 절약을 곳습니다. 예. 이어서 쏠. 쏠은 바로 쌀이 오다 쌀. 조냥 정신으로 쏠을 하영 모아그네 우리 어려운 이웃들한테 하영 도와주게 맞습냐.